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꽃파는 진이에요. 이게 원종수선화죠. 아, 너무너무 예쁜 꽃. 자, 요즘에 봄바람은 좀 시게 불어도 날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저녁 온도가 뭐 2도, 3도 이렇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요즘에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또 이제 뭐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당에 심으실 때 이제 지금 바로 심어놓은 아이들은 밤에 좀 보온을 조금 뭘 좀 덮어주시던가. 하지만은 뭐 애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봄이라서. 예전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봄에는 지팽이를 꽂아놔도 뿌리가 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꽃을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저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제 데려다가 뭐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걸리니까 그때는 택배 받아보시고는 다 정원에 심으셔도 됩니다. 자, 이쁜 꽃들 너무너무 많아요. 또 안에 사장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이들은 예쁜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 구경하러 가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예쁜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님들께 제가 이제 영상마다 요즘에는 요 클레마티스를 올려드리죠. 클레마티스를 진짜 많이 심으십니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종류도. 자, 오늘도 클레마티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붙어 있는데 요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꽃이 요 아이 꽃이에요. 꽃몽을 물은 애들도 있고 지금 덩굴이 뻗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얼른 데려다가 정원에 심으셔야 해요. 월동도 무지하게 자라는 애들이지요. 클레마티스는 지금 이제 홋꽃도 있고 7번부터는 겹꽃이에요. 그러니까 꽃 13번까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다 같이 15,000원씩 되겠습니다. 홋꽃이나 겹꽃이나 다 15,000원. 자, 사진 잘 보세요. 번호하고 요거 1번 꽃입니다. 보라색이네요. 잘 보셨죠? 1번 클레마티스. 요 아이는 2번 클레마티스인데 요거는 좀 청보라색입니다. 요 1번하고는 또 다른 보라색이죠. 요거는 2번 클레마티스. 홋꽃입니다. 3번 이는 여기 아래 빨강색이다. 아니다. 진한 분홍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3번 클레마티스. 요 아이는 4번인데요. 요것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좀 진하고 연하고 청보라, 남보라. 잘 구분하세요. 요거는 4번 클레마티스. 5번 클레마티스. 요거는 보랏빛 띄우는 분홍색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말로 이름이 다 쓰여 있는데, 자, 어쨌든 요거는 5번 클레마티스. 얘는 6번 클레마티스입니다. 요 꽃이죠. 그리고 7번 클레마티스는 이것도 붉은 보라, 남보라. 자, 7번부터는 겹꽃입니다. 여기 겹자 써 있죠. 자, 요거는 7번. 그리고 8번 클레마티스는 하얀색은 하얀색인데 분홍색으로 꽃잎에 라인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8번 겹꽃 클레마티스. 요거는 9번 클레마티스인데요. 얘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겹꽃이에요. 보라색. 10번 클레마티스는 자 요건데요. 요게 진짜 사진이 너무 저기 안 이쁘게 나왔다. 이게 실제 사진. 사장님 이거 실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실제 여기 피어있는 사진을 찍으신 게 있는데 그거 너무너무 이쁜 거야. 자, 요게 실사예요. 그런데 요거 사진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왔죠? 얘가 훨씬 이쁘잖아요. 자, 요거는 10번 겹꽃 클레마티스입니다. 요 사진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10번 클레마티스. 그리고 11번은 얘도 보라색이네요. 이 보라색 꽃이 많아요. 자, 요것도 겹꽃입니다. 11번 클레마티스. 그리고 12번도 요것도 살짝 남보라색. 요것도 희한하게 생겼죠. 꽃술이 좀 다른 색이에요. 자, 왜 이렇게 흔들리나 몰라. 자, 12번 겹꽃이었습니다. 자, 요 아이들 지금 뭐 6번까지는 홋꽃이었고 7번부터는 겹꽃이었는데 가격은 다 똑같이 1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3번으로 나온 아이인데요. 꽃이 바글바글 피어 있습니다.
예쁘죠? 얘는 하얀 꽃잎인데 꽃술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꽃술이 있는 부분 살짝 녹화도 보이고요. 자, 이게 상록 의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13번 요 상록 의아리만 가격이 17,000원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다 15,000원이었고요. 요거 역시도 월동은 무지하게 자라는 꽃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클레마티스들 13종 보여드렸습니다. 번호하고 사진들 잘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요즘에 봄이라서 종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쁜 애들이, 우리 이웃님들이 막 헷갈리실 것 같아. 번호도 많고, 이쁜 애들도 많고. 자, 오늘 또 이제 여기 조그매한 이쁜이들 보겠습니다. 초롱꽃이 또뭐 색상별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요거는 분홍색 초롱꽃입니다. 보라색이네. 이거 분홍이 맞아요. 그죠? 여기 분홍이라고 쓰여 있고, 분홍색 초롱꽃 4,000원이에요. 자, 아주 뭐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4,000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자주 초롱꽃인데, 물론 색상은 자주색이죠. 그리고 화형도 살짝 요 분홍 초롱꽃보다는 살짝 긴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는 자주 초롱이라고 합니다. 자주 초롱은 3,000원이에요. 요 초롱꽃들 다 월동 잘하는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샤스타데이즈인데 미니종이라고 합니다. 샤스타데이즈도 월동 진짜 얜 던져놔도 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미니종이라서 화단에 안 심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면 되겠네요. 하얀색 꽃, 샤스타데이즈 3,000원입니다. 월동 누워서도 자다가도 하는 아이. 그리고 요거는 백두산 금매화예요. 노란색으로 꽃, 바람이 불어갖고 꽃잎이 반은 떨어졌을세. 자, 요 백두산 금매화도 이게 월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5,000원 되겠습니다. 아, 꽃몽울이 조금만 돼서도 꽃몽울이 이렇게 다 달렸네. 그리고 야, 이게 페추니아가 이렇게 이제 살짝 늘어지면서 행잉 화분에 키우시면 무지하게 이쁜 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짱짱한지 한번 보세요. 어쩜 이렇게 웃자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짱짱할까요? 시상에나 겹꽃입니다. 요거 이제 5,000원씩이에요. 포트가 터질 듯하게 빡빡하고 짱짱하고 우와, 이 겹꽃이 또 예쁘죠? 지금 요거는 이제 분홍이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살몬 아니면 인디핑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요거는 보라색 꽃이에요. 지금 꽃이 지금 달리기만 했지 아직 꽃 피운 아이는 없는데. 자, 요거 5,000원씩이지만 요 아이들은 색상은 랜덤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느 색상이라도 다 이쁘죠? 요거 보라색까지. 요 겹페추니아는 월동은 불가능한 꽃입니다. 아고, 신나라, 이웃님들 아시죠? 단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통 제가 이제 요즘에도 단의 여왕을 저기 몇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단의 여왕하고는 또 다른 아이예요. 잎이 요렇게 올록볼록 요철처럼 입체감이 있습니다. 요 단의 여왕은. 제가 이 단의 여왕 요렇게 올록볼록한 거를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제가 데려다가 키웠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렌지색 꽃이었어요. 그 아이는 오렌지색 꽃이었는데, 여기도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올록볼록한 요런 요철 가진 잎이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한몇 년을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나왔네요. 거기다가 분홍색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아, 제가 얘를 보자마자 그냥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이거 풀분이 15cm 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죠? 이웃님들 제가 단의 여왕을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웃님께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괴근이에요. 괴근이 무지하게 튼실해요. 그러니까 풀분도 이게 15cm 풀분이라 괴근이 이렇게 튼실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아이들이 괴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포트에 묻혀 있는 애들도 있는데, 심으실 때 이렇게 괴근을 위로 한 3분의 1 정도는 꺼내서 올려서 심으셔야 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잎이, 제가 이제 여기 긴 잎을 좀 떼줬는데, 잎이 막 너무 크고 길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 괴근에서 한 0.5cm쯤 남겨두고 이렇게 다 잘라주시면은 새 잎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아, 이거 진짜 완전 히트야, 히트. 아, 꽃도 분홍색 꽃을 제가 오렌지색만 보다가 분홍색을 보니까는, 으아, 저도 잽싸게 내려갑니다. 가격 만 원이에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괴근이, 세상에 이렇게 큰 아이가 이게 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우.
이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은님들 단외 여왕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특이한 입 요런 거. 이거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자, 요런 단외 여왕들 많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 매력 많은 아이입니다. 요 단외 여왕 역시도 월동은 불가능한 꽃이 되겠고요. 만 원입니다. 피나물 이름이 또 희한할세. 참, 노랑색 꽃이 꽃잎은 넉장으로 열렸네요. 피나물 요거는 3,000원이에요. 요 아이 역시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흙 상태를 보시면 요것도 월동을 하는 아이. 요 흙은 버리시지 말고 분갈이를 하셔도 요 그냥 다시 사용하세요. 3,000원 되겠고요. 요 아이는 호스타라고 하죠. 요게 이제 비비추 그 원예종입니다. 호스타라고 나오는데 자, 촉을 지금 연녹색으로 띄웠어요. 이거 아직 촉은 꼭 형광빛을 비슷한데 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꽃은 아니에요. 잎이 요렇게 형광빛으로 흰빛 비슷한 형광빛으로 요렇게 잎이 피어나죠.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고 잎이 요렇게 피어납니다. 요 비비추 종류들 월동 무지하게 자라고요. 요런 이제 아이들은 큰 나무 밑에 그런 방그늘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주는 아이예요. 아우 저희 정원에 정원이 된다. 우리 화단에 그 큰 감나무 밑에 이게 호스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촉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월동 한번 하고 나면 촉이 막 두 배, 세 배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호스타는 만 원씩입니다. 월동은 뭐 신경 안 쓰셔도 하는 아이고요. 다음에는 요 루비솔체가 이거 대품이에요. 15cm 풀분이고요. 제가 또 루비솔체를 무지하게 좋아하죠. 꽃 구경하겠습니다. 요렇게 루비반지. 어쩌면 요렇게 진짜 예쁜지. 자, 요거 루비솔체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지에서 10,000원이에요. 15cm짜리 풀분이고요. 촉수 무지하게 많죠. 월동하는 아이들은 확실히 촉수가 더 많어. 루비솔체는 10,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초들 종류 볼게요. 제가 이제 요거 우산나물 같다고 하는 아이. 요게 큰 앵초예요. 자, 큰 앵초 꽃 구경하십시다. 요렇게 요거도 보라색이네. 아, 얘도 작은 송이가 모여갖고 한 송이가 되는구나. 잎은 요렇게 우산나무를 닮았는데 꽃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웁니다. 요것도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3,000원 되겠고요. 다음에는 요거는 가파앵초지요. 아우, 가파앵초가 작년 가을에도 한번 꽃핀 아이 나왔었는데 얘가 꽃을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봄에 피우고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꽃 피워요. 그리고 여름까지 개화 기간도 좀 길어요. 그리고 가을에도 꽃이 네. 펴서 우리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렇게 보라색으로 요 카파앵초도 월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구 얘도 촉수가 무지하게 많네. 이것도 개화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3,000원이에요. 월동 가능하고요. 요 아이는 토종앵초입니다. 이거 분홍색으로 해야 되죠. 분홍색 토종앵초 요 아이도 3,000원이고요. 자, 앵초들 지금 나와있는 앵초들은 다 월동 가능한 애들이에요. 고래고 황산앵초라고 나왔는데 자 꽃 보세요. 아이고 노랑색이라 잠깐만 요렇게 생겼어요. 숨 참고. 자, 그런데 이 황산 앵초가 다른 애들보다 키가 조금 크다고 합니다. 요게 한 20cm? 20cm 그 정도는 자란다고 해요. 한 20cm 정도. 이 황산 앵초 역시도 월동은 되는 꽃입니다. 아우, 너무 귀엽다.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안쪽 꽃술 부분은 또 진한 노란색이에요. 이게 말을 하니까 더 흔들리네. 자, 황산앵초도 3,000원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황산앵초. 황산앵초가 이렇게 군락으로 피우니까 네, 무슨 꽃이든지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야지 더 이쁜 애들이죠. 아유, 정말 예쁘네. 그렇게 키가 조금 크구나. 한 20cm 정도는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야, 지금 뭐 황산앵초, 토종앵초, 카파앵초, 큰앵초 요 앵초 4종은 다 월동이 가능한 앵초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아주가인데요. 무늬 아주가예요. 요게 잎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제가 또 무늬종을 좋아하는 관계로 요 무늬종을 보면은 제가 말이 더 많아집니다. 이해해주세요. 무늬 아주가 3,000원입니다. 꽃은 보라색으로 피워요. 이제 분홍 아주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 아이는 무늬라서 잎의 무늬를 보시는 아이죠. 이거 정말 던져놔도 얘도 월동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3,000원 기본 포트. 견미나리 아제비. 얘도 또 제가 좋아해요.
노란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미나리 아지비들도 다 활동 잘하죠. 요거 5,000원 되겠고요. 기본 포트. 자, 요거는 하얀색 장구채인데 요렇게 누워서 보자, 꽃을. 자, 요렇게 꽃을 피웁니다. 요거는 정면이고요. 옆면은 이제 장구채들 아시잖아요. 요렇게 저기 꽃자루가 볼록하죠. 백두산 장구채라고 합니다. 아, 이거 예쁘다. 백두산 장구채, 이것도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장구채들도 다 노지에서 월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하얀색으로 꽃 피우는 백두산 장구채, 이거 3,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가능하고요. 자, 이게 원종 튤립 타르다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거를 제가 사진으로도 몇 번 보여드렸죠. 하지만은 이렇게 실물로 진짜 꽃이 피어있는 애, 사진보다 훨씬 이뻐요. 타르다라고 하는 원종 튤립입니다. 4,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000원. 향기 별 가감이. 아니, 세상에 농장에서 확실히 이 전문가들이라 볼긋볼긋한 거 요거 다 꽃이에요. 아우, 어쩜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었는데도, 오, 어쩜 이렇게. 별 가감이도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도 월동이 된다고 하던데. 3,000원씩입니다. 보라색 작은 별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어요. 요 볼긋볼긋한 거 요게 다 꽃이기 때문에, 아, 꽃을 피우면 얼마나 예쁠까요? 요것도 월동이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꽃입니다. 3,000원. 기본 포트. 자, 그리고, 자, 이게 눈꽃이라고 하죠. 이메리스, 이베리스, 뭐,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아이입니다.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눈꽃. 흰색 눈꽃들, 지금 꽃이 막 한창 절정인데, 이 분홍색은 이제 곧 달았어요. 이제 곧 달기 시작합니다. 이 분홍색이 조금 꽃이 늦는 것 같아요. 하얀 애들보다. 요거 4,000원입니다. 꽃이야, 뭐, 당연히, 눈꽃은 눈꽃인데,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우죠. 이게 언뜻 보면, 그 분홍 리스본하고 꽃이 좀, 화형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리스본은 월동이 안 되죠. 하지만은 요 이베리스는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4,000원이고요. 요거 은배초, 얘도 또 매력 덩어리죠. 요것도 꽃이 하얗게 피우는데, 자, 보세요. 저도 요 은배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키핑장에 데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얼마나 몸을 많이 늘려줬는지. 요렇게 예쁜 꽃. 이 은배초도 월동이 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키핑장에 데리고 있었으니 뭐 겨울에 따뜻한 데서 얼마나 잘 커줬겠어요. 무지하게 한 3배는 늘었나봐. 은배초 3,000원입니다. 이것도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고요. 화이트 캔디, 요거 저기 심리사탕 같은 아이. 하얀색으로 심리사탕.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덩그란 단단한 사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땡그랗게 진짜 하얀 알사탕같이 꽃을 피웁니다. 3,000원이고요. 요 화이트 캔디도 정원에서 아주 뭐 월동무지하게 자라는 꽃이고요. 3,000원 기본 포트입니다. 그리고 에휴, 이쪽에 이거 초롱꽃 할 때 같이 할 걸 지가 까먹었슈. 자, 바위초롱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보라색. 요거는 꽃이 좀 큽니다. 자, 요거는 바위초롱 보라색 꽃이에요. 초롱이니까 요 아이도 월동이 잘 되는 아이죠. 3,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 물었어요. 아유, 저희 풀분에 있는 이 초롱은 봄마다 제가 한 삽씩 떠서 이웃님들께 저기 드립니다. 이제는 더 품은 안 돼. 걔 몸살해서 안 돼. 그래도 금방금방 하나 가득 채워줘요. 자, 자주 꽃방망이입니다. 이것도 또 인기 무지하게 좋은 꽃이죠. 야, 이렇게 이거는 보라색인데 진짜 꽃방망이 맞아요. 이게 자 맞죠? 꽃이 작은 송이가 모여서 하나 큰 방망이를 만들어요. 자주 꽃방망이 3,000원. 이 자주 꽃방망이도 월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3,000원입니다. 월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록스가 요즘에 이제 나오기 막 시작합니다. 이 후록스가 지금 오늘 세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자,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번호랑 잘 확인하셔야 해요. 1번 나타샤. 요거는 캔디 같은 아이. 요렇게. 요거 이제 사장님 댁에 저 옥상에서 키우시던 아이를 이렇게 찍어 놓으신 거예요. 캔디. 맛있게 생겼네요. 자, 요거 나타샤. 요거 이제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게 이제 나타샤가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레드. 레드니까 빨강색이겠죠. 요렇게.
요거는 2번 레드 색상. 고래고 이제 3번으로 나가는 아이가 요게 가는 잎 호록수예요. 보시면은 일반 호록수들보다 잎이 좀 가늘고 뾰족합니다. 자, 얘는 꽃이 요렇게 달려 있어요. 보라색으로. 이 호록수들도 정원에 없어서는 안 될 고래 필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월동무지하게 자라고요. 이제 키가 조금 자라죠. 그런데 이제 키가 많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좀 작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아우, 이제 이 호록수는 종류별로 나오는 대로 다 데려다가 심으셔도 절대 후회 없는 그런 품종 되겠습니다. 자, 호록수 1번 나타샤, 2번 레드, 3번은 이렇게 보라색 가는 잎. 자, 가격은 똑같이 3,000원씩이고요. 월동 다 잘합니다. 이쁜 이들이 또 줄 서 있지요. 오, 얘들도 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움이 왜 우리 저기 초겨울에도 요거 저기 구근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벌써 뭐 저기 구근 심으셔갖고 촉이 이렇게는 많이 컸어요. 이 알리움 종류들이 마늘 꽃입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자, 옷 Y형이 동그란 게 여기는 사진이 여기 이 소년보다 이게 한 대여섯 살 된 것 같은데 얘보다도 키가 더 크네. 자, 지금 알리움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13,000원씩이에요. 요 알리움도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월동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붉은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붉은 보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요렇게 꽃을 피웁니다. 요게 이름이 핀볼 위자드라고 해요. 요것도 이제 구근 데려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요런 핀볼 위자드 요거는 1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기간티움. 이게 오리지널이죠. 기간티움. 요 꽃은 그냥 보라색. 요거는 2번으로 나갑니다. 가격은 13,000원씩이에요. 15cm 불분에. 아, 튼실하죠. 잎도 그냥.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스카비오사. 요게 솔채 종류예요. 근데 일반 솔채보다, 제가 이제 루비 솔채도 보여드렸는데, 그런 일반 솔채보다 꽃이 더 큽니다. 예쁘지요. 보라색 이 꽃잎에 이 가운데 꽃을 보세요. 아우, 이 솔채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나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꽃이 두 송이가 피어 있죠. 요 아이는 이웃님들 다 아시다시피 샘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님들께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키가 큰 아이들 꽃대를 이렇게 농장에서 다 잘라주신 거예요. 잘라주시면 이웃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옆에서 겨까지가 새로 나오지요. 보시면 여기는 겨까지 나온 데서 벌써 이렇게 꽃도 달았습니다. 여기 확인되시죠? 이렇게 꽃 다른 거. 이런 아이들로 보내드립니다. 이웃들 그냥 이거 심으세요. 노지에다 심으시니까 이런 거 이제 심으실 때 이렇게 하엽 같은 것만 좀 잘라주시고 그냥 심으세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하엽 질 거는 지고, 그리고 새촉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그런 아이 스카비오사 8,000원입니다. 보라색으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우지요.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요 제라늄을 보여드렸는데, 숙근 제라늄을 보여드렸습니다. 썸머스카이즈라고 하죠. 자, 요 숙근 제라늄이 아주 아주 예전에 나왔었던 아이들입니다. 한동안 안 보였어요. 이 제라늄이 월동을 한다는 게 윤님을 믿어지세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꽃은 요렇게 겹꽃으로 무지하게 예쁘게 피워요. 꽃도 예쁘고, 월동도 한다니까 얼마나 얼마나 기특해요. 보라색이네. 진짜 예뻐. 자, 이제는 제라늄들 안에서만 데리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마당에 심어놓고 노지에서도 요 제라늄 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000원이에요. 요거도 숙근 제라늄입니다. 썸머스카이즈. 요거 인기가 무지하게 좋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델피늄은 델피늄인데, 키 큰 델피늄. 자, 우리가 이제 전에 이 델피늄들 이웃들 무지하게 많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좀 다른 애예요. 제가 이제 먼저번에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요 델피늄 먼저번에 우리가 이거 4,000원인가 이렇게 판매했던 아이, 5,000원이었나? 얘들도 월동을 하기는 같이 합니다. 잎이 다르죠? 이렇게 얘는 코스모스 잎처럼 생겼어요. 요렇고 얘는 잎이 좀 넓적넓적합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고 뭐 색상도 같아요. 지금 이제 먼저 판매했던 요 델피늄들은 꽃이 다 졌지만, 물론 이거 필요하신 분들 지금 데려다가 요거 그냥 노지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월동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뭐 내년 가을에 또 이뻐지죠.
여름에 뭐 저기 자리 잡고 뭐 비 많이 맞고 하면은 가을에 또 예뻐집니다. 이거 씨방이 달렸네. 이렇게 이제 이런 월동하는 아이들도 뿌리 월동도 가능하지만 이런 씨앗이 떨어져가지고도 굉장히 번식이 잘 되는 애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오늘 뭐 판매를 안 할 거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주문하셔도 됩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아이들은 이거 이름이 키큰 델피늄이에요. 꽃송이도 크죠. 꽃송이도 크고 예쁜 아이지요. 얘도 델피늄이니까 이것도 이제 월동이 가능한 꽃이에요. 이것도 색상이 또 뭐 분홍색도 있고 그런가 봐. 연보라가 있구나. 자, 이거는 색상은 랜덤으로 간다고 합니다. 15cm 풀분에 무지하게 풍성하지요. 자, 10,000원입니다. 이거는 키큰 델피늄 이렇게 저기 주문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 저기 그냥 델피늄 얘는 키큰 델피늄 그 전에 거는 그냥 델피늄 이것도 저기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 이거 카네이션 해당화 사람이 보는 눈은 같아요. 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어디 해당화요? 이 카네이션이지. 그랬던 아이. 정말 이은이를 보세요. 요게 어디 해당화예요? 카네이션이지. 겹고추로 너무너무 이뻐. 제가 너무 이뻐서 지난 영상에서는 요거 이제 제가 썸네일로도 올려드렸잖아요. 아, 진짜 이은이를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저도 이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키우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저기 화단 정리를 못해갖고, 꽃 요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꽃몽울이지요. 아, 정말 이뻐. 해당화도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25,000원 되겠고요. 15cm 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매발톱들이, 요게 의아리 매발톱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거는 보라 색상이죠? 얘는, 이건 살몬이라고 해요. 분홍색. 자, 요렇게 의아리 매발톱들이 두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아, 살몬이라고 하시는구나. 요 보라색은 1번입니다. 의아리 매발톱이에요. 의아리 매발톱, 보라 1번. 그리고 요거 이제 2번은, 아, 살몬이라고 하셨구나. 그쵸? 살몬이지, 핑크지. 살몬 핑크. 요거는 2번입니다. 아우, 가격은 6,000원씩이에요. 와, 요 색상 진짜 특이하고 이쁘죠? 요 살몬 색상이 참 예쁜 거예요. 살몬 핑크. 자, 키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한 30cm, 한 35cm쯤 자랐네요. 이 매발톱들도 노지에서 월동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씨앗도 많이 떨어져서 번식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의아리 매발톱 6,000원씩. 보라는 1번, 살몬 핑크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여드릴 아이들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새로 나온,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시죠. 하지만은 요번에 새로 나온 아이들이라서 요거는 옆에다가 사진 첨부해드립니다. 사진 잘 보시기 바래요. 솔잎 도라지. 와, 얘는 목질화됐네. 오래된 아이예요. 솔잎 도라지 4,000원입니다. 도라지 꽃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잎이 솔잎을 닮았다 그래서 솔잎 도라지 4,000원 월동 가능. 자, 이거는 자엽 펜스테몬인데요. 펜스테몬은 펜스테몬인데 잎이 이렇게 자엽이죠. 자색을 띄웠어요. 3,000원입니다. 이것도 옆에 사진 확인하시고요. 요 아이도 월동 가능. 자엽 쥐손이. 아, 이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자엽들이 좀 깜짝짝한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자엽 쥐손이. 요 쥐손이도 월동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꽃 사진은 옆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5,000원이에요. 월동 가능. 은방울꽃. 자, 얘는 여기서 벌써 여기 보이세요? 여기 꽃대가 삐집고 나옵니다. 옆으로. 보이시죠? 여기. 꽃대예요. 은방울. 아유, 진짜 고양이 방울 같은 꽃을 조랑조랑 달아줍니다. 이것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3,000원. 이 숙근 베로니카. 이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로니카들도 월동이 됩니다. 근데 그 베로니카들은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숙근 베로니카라고 나왔는데 어차피 이제 뭐 월동은 되는데 요 숙근 베로니카라고 나온 아이는 위로 자란다고 해요. 이거는 덩쿨이 아니고 위로 직립으로 자라는 그런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자, 늘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숙근 베로니카 키우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3,000원. 이것도 사진 확인하세요. 자, 말라리가 나왔는데 얘는 하늘말라리네. 하늘말라리 5,000원. 이 말라리들이 얘 꽃도 예쁘고 얘들도 월동 잘해요. 나리 종류라서. 아, 요 잎에 무늬도 살짝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5,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삼잎국화라고 나왔는데 삼잎국화. 왜 삼잎국화일까? 잎이 세 장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아이는 저도 이렇게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죠. 죄송합니다. 삼립 국화 요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국화니까. 그리고 이것도 3,000원입니다. 아, 흙이 진짜 좋다. 여기 나온 애들 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붓꽃은 붓꽃인데 시베리아 붓꽃이라고 합니다. 요게 색상이 두 가지래요. 요것도 이제 옆에 사진 첨부되어서 나갑니다. 자, 13,000원씩이에요. 붓꽃이니까 월동 다 잘하겠죠. 13,000원씩 요 흙 그대로 털지 버리시지 말고 요 그대로 다 사용하세요. 13,000원. 자, 큰 꽝의 비름이 나왔네요. 오톤 파이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큰 잎 꽝의 비름이 이 꽝의 비름이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둥근 잎 꽝의 비름, 새 잎 꽝의 비름, 뭐 불로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잎이 좀 크죠. 그래서 큰잎 꽝의 비름이라고 합니다. 오톤파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5,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이게 꽝의 비름이 꽃이 굉장히 예뻐요. 더군다나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꽝의 비름들이 지금은 이렇게 뭐 겨울에는 이게 월동을 하는 아이니까 겨울에는 정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이렇게 다 말라버린 가지처럼 이렇게 겨울을 나요. 그렇지만 뭐 봄이 되면은 새싹이 얼마나 많이 돋아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꽃도 굉장히 풍성하게 피웁니다. 5,000원 되겠고요. 솔라리가 여기 와 있네. 이게 하늘나리하고 솔라리하고 다른데, 자, 요거는 솔라리, 요거는 잎이 솔잎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잎이 이렇게 솔잎처럼 생겨서 요거는 솔라리예요. 아우, 얘 꽃이 얼마나 이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이뻐. 포엽이 헷가닥 뒤집어졌습니다. 자, 요 솔라리 역시도 날이니까 월동이 가능하고요. 4,000원 되겠고요. 오마야, 모시떼풀이 나왔네요. 모시떼풀. 자, 요 모시떼풀은 옆에 사진 첨부해 드립니다. 사진 잘 보세요. 요 아이도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처음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사진 첨부됩니다. 모시떼, 요것도, 저기, 5,000원, 그리고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아, 요 모시떼도 좀 데려다 심으세요. 이게 식용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모시떼, 모신잎이라고 그거 나물로 옛날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모신잎. 떡해 먹는. 그거야. 사장님도 아시네. 젊은 분인 줄 알았더니. 자, 5,000원이고요. 월동 잘합니다. 고래고, 이야, 이것도 이웃님들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겹작약, 토종겹작약이에요. 이름이 태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분홍색. 꽃대가 무릎. 여기 약간 아이보리도 한 겹이 들어갔네. 네네, 맞아요. 투톤으로 보이잖아, 꽃이. 네. 토종. 네.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지금 얘가 꽃대를 벌써 물었어. 어디 갔어, 꽃? 여기 있다. 오기. 아구, 잠깐만요. 제가, 아이고, 장갑이 들어와갖고. 자,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뻘고스름하게. 아, 이거 빨리 꽃 피워야지 되는데.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이웃님들 7,000원입니다. 월동 잘하겠다. 꽃 이쁘겠다. 정원 있으신 분들은 요 작약도 꼭 데려다가 심으셔야 하는 꽃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웃님들 이렇게 키가 큰 아이가 있는데 꽃이 이렇게 조랑조랑 달려있습니다. 이게 도단철쭉이라고 작년 가을에도 이웃님들 무지하게 데려가셨습니다. 요 작은 사이즈가 나왔었죠. 저도 키핑장에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꽃을 요렇게 달았어요. 요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도 요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요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꽃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웃님들은 어떠신가요? 얘는 대품입니다. 그때 그 도단철쭉을 10,000원에 판매했었나? 작년에? 그 작년에 그 작은 도단철쭉을 10,000원인가? 아, 잘 기억은 안 났는데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대품이에요. 그래갖고 가지 수도 많고 가지 대수. 자, 사진은 뭐 저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는 저기 가을에 꽃에 가을에 잎에 물이 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단풍철쭉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꽃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죠. 봄에는 이렇게 꽃을 보시고 가을에는 이렇게 물든 잎을 보시는 겁니다. 이 도단들이 월동을 다 잘합니다. 요거는 대품으로 나왔어요. 30,000원. 이야, 진짜 그 작은 애 있는데도 요런 애들 보면은 요렇게 또 눈이 휑. 30,000원 되겠습니다. 요거는 키가 한 40cm는 자랐네요. 아,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요런 아이 하나 데려다가 화단에 심으세요.
진짜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활동도 잘하고. 그리고 요거는 등나무예요. 분홍색 등나무. 요렇게 꽃을 피우는 등나무. 로지아라는 이름을 가졌네요. 요 등나무 역시도 당연히 활동하죠. 4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원 장미를 제가 요즘에 계속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정원에 장미들 많이 심으셔야 하니까. 얘들은 덩쿨 많이 지는 그런 장미가 아니고요. 지금 전지 다 해주셨고, 요거는 땅 장미예요. 자, 요것도 이제 두 가지 2번 번호 붙여놓았습니다. 요거는 1번. 제가 항상 사진을 많이 첨부해드려서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벨렌슈필이라고 하는 아이. 곱 들은 것 같아. 겹꽃입니다. 자, 요 벨렌슈필 1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헤르초긴 크리스티아나. 사람 이름 같으네. 크리스티아나. 자, 요것도 요렇게 겹이 바글바글. 자, 요 아이는 2번입니다. 자, 요런 정원 장미들 두 아이 다 똑같이. 이거 독일 장미예요. 3만원씩 되겠습니다. 월동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찾다가 또 합니다. 그리고 분홍 말발돌이. 이제 요거 수량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말발돌이가 이제 하얀색 꽃을 많이 보셨는데, 자, 요거는 분홍색 꽃이에요. 4만 5천 원입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묵은 아이고요.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은 이거 촉수 진짜 굉장히, 이게 가지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여기 옆에서 저 가지에서 이렇게 새잎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절대 겨울에는 꼭 죽은 것 같아도 절대 아무 이상 없는 아이들입니다. 분홍 말발돌이 4만 5천 원. 월동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인동. 인동도 또 요즘에 덩쿨 식물이라 요즘 애들 많이 심으십니다. 담 옆에 심어 놓으시든가, 저처럼 저기 대문에다가 아마 심어 놓아 보세요. 그 대문 타고 이렇게, 와, 우리 인동도 지금 뭐 세잎이 무지하게 나왔던데. 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호 잘 확인하세요. 분홍색, 요거는 1번 꽃 인동. 자, 2번은 요런 색상. 흰색과 노랑이 같이 보입니다. 얘는 손가락 같은 애, 장갑 같은 애. 2번색 인동. 자, 요거는 3번 오렌지색 인동입니다. 3번. 자, 4번은 분홍과 노랑. 요렇게 네 가지 인동 나와 있고요. 가격은 다 같이 12,000원입니다. 요 인동들도 월동은 차면서도 자다가 또 하는 아이들이 되겠지요. 자, 오늘 꽃파는 지니 사장님이 준비해 놓으신 꽃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소개 안 해드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 레드벨 너무너무 이쁘죠. 이거 왕대품. 이거 저번에 35,000원에 판매했어. 3만원에 판매했었다고요. 자, 왕대품입니다. 이 꽃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는지 이렇게 묶어 놓으셨네. 이거 3만원에 판매하셨는데, 이제 요런 아이들도 다 주문하시면 됩니다. 페랭이 종류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이 초연초, 이거 16,000원이었는데, 분홍색 초연초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페랭이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 저기 사계소구 꽃 피운 거 보세요. 이거 사랑초도 이렇게 있고요. 이웃님들께서 원하시는 아이 주문하시면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우, 이 겹 목마가래 좀 봐.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이웃님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청아지 손이네요.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